10.4 섹션입니다. 슈프와 셀프인데, 뭐, 단순한 겁니다. 슈프는, 자기가 속한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을까요? 슈퍼 is the module in which라고 할까요? To which I belong to. I가 누구께요? I. 슈퍼라고 하는 말을 쓰는, 셀프네, 셀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 코드가 속한 모듈이 셀프입니다. 슈퍼는 그러면 뭘까요? 슈퍼. 슈퍼는 the parent라고 해야죠. is the parent of a self module.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function call my 있고 등등 있는데 여기서 my indirect call 호출하고 있어요. 그 my module에 indirect call 호출하죠. 얘부터 먼저 출력될 것이고 self의 function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모듈의 function, 내가 속한 모듈은 my잖아요. my의 function 얘를 호출한단 말이죠. 얘는 그냥 function 하더라도 돼요. 왜냐니까 검색하는 순서가 sister 다음에 없으면 ent 다음에 grandent 요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셀프의 쿨의 function. 내가 속한 모듈의 my죠. 쿨이라는 모듈의 function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은 뭔가요? 슈퍼의 function. 슈퍼는 내가 속한 모듈의 한 단계 위의 모듈, 크레이트죠. 그 크레이트에 속해 있는 function. 얘를 호출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슈퍼 function이고, 얘는 뭐죠? 얘는 크레이트의 쿨의 function을 루트 function으로 해서 그냥 호출한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별 어려울 게 없죠. 우리 이전에 딱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10.5 파일 하이어키를 보죠. 지금 이제 my라는 디렉토리를 만들 것이고 splitrs라는 파일도 만들고 그다음에 my라는 디렉토리 속에 요걸 요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디렉토리랑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split가 있고 그다음에 my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쭉쭉쭉쭉 있죠. 스프리트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듈 my 하고 아무것도 없이 콜론이 딱 찍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my라는 디렉토리 그죠? find a directory or a file named my. my란 이름의 디렉토리나 파일을 찾아란 말이에요. 근데 파일은 없고 디렉토리가 있죠. 디렉토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딜 찾느냐니까 모드라는 걸 찾습니다. 모드를 찾아와요. 그럼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스피릿의 이 자리에 딱 갖다 붙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If it's a directory, then find 뭘 찾습니까? modrs를 찾으란 말이에요. 모드RS를 찾아서 여기 있는 모드RS의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다 딱 붙이면 이 자리에 대신에 붙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드RS 들어가서 봤더니 또 이렇게 됐어요. 얘는 또 모드 인액세서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도 또 인액세서블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나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파일이 딱 있습니다.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모드에 이 자리에 딱 붙여놨습니다. 얘 대신에 코드로서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mod 이번에는 pop입니다. pop으로 해서 nested를 찾습니다. pop nested를 찾아보니까 여기 파일 있죠. 얘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모듈을 만드는데 그 모듈 이름을 모듈을 pop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원래 하나의 파일에 있던 내용을 여러 파일에 나눠서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게 되겠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메인에 붙여넣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은 메인에서 처음에 my의 펑션을 찾아오죠. my의 펑션이니까 my의 디렉토리죠. 모듈을 가죠. 모듈에 가서 펑션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펑션을 찾습니다. 펑션은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찾나요? 자매들 가운데 찾죠. 자매 얘 있잖아요. 얘를 불러왔습니다. 다음에 my의 indirect access
그래서 my의 indirect access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있죠? indirect access 얘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my의 nested의 function 그러니까 my의 nested잖아요? nested의 function 얘를 불러서 쓴단 말입니다. 간단하죠?